여러분들께 만약에 5년 후에 완벽한 삶이 있다라고 제시를 해준다라면 혹시 그거 믿어지시나요? 5년이란 세월이 앞으로 흐를 건데 당신은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라고 어떤 요정 램프가 나한테 그 기회를 준다라면 한 번쯤은 이게 어떤 건지 들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기 계신 분들과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솔직한 나를 마주하시는 시간이에요. 누구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오로지 나만 비교해보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 두 명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제가 사실 이 질문을 전 책을 통해서 받았거든요. 어떠한 그 책이 저한테, 그 저자가 저한테 딱 질문을 던지는데 너무나 땡 하고 한번 맞았던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뉴스킨을 하기 전에 제가 어떤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10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그 저자가 던진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그게 우리 부모님도 아니었고요. 내 주변에 내가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 두 명이 왜 이렇게 찾기가 힘든 걸까라는 생각을 그때 그 질문을 통해서 한번 땡 맞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많은 것들을 이 안에서 뉴스킨을 다 풀어드릴 순 없지만 제가 뉴스킨 사업장에 와서 정말 비전을 크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뉴스킨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한 두 명을 넘어서 저한테는 무수하게 많다라는 그 이유예요. 도대체 이 비즈니스가 뭐길래 내가 봤었을 때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가짜가 아니라 진심으로 담고 싶은 걸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질문을 드렸을 때도 다 그분들의 대상이 행복해 보이는 그 두 사람의 대상이 다 뉴스킨 사업자인 거예요. 제가 사실 거기에서 첫 번째로 충격을 맞았었던 그 질문의 파트였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행복한 사람을 떠올리세요 할 때 이 사업을 나한테 전해준 그 사람들을 떠올린다라는 거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 질문을 받으면 내 상사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 참 쉽지 않더라고요.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많잖아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 정말 많은 기회가 열려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유 혹시 어떤 것 때문에 떠올리셨어요? 그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이유. 저는요, 그 사람들이 떠올렸었던 그 명단을 생각해 보니까요, 시간도 되게 많으셨고요, 여유도 되게 많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돈도 많이 벌고 계셨어요. 그리고 언제든 어디든지 떠날 수 있었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었고요, 패션, 외모, 모든 것들이 이 뉴스킨 안에서 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보면서 이 뉴스킨 비즈니스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성공하면 참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라면 한번 알아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떠올렸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살아볼 수 있는 다섯 가지의 인생을 선물해 드릴게요. 만약에 선택할 수 있어. 다섯 가지의 그 인생을 내가 만약에 살아볼 수 있다라고 하면 혹시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었는지 평상시에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이 질문을 드리면 바로 적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의외로 못 적어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있다라면 한번 적어보시고요. 만약에 없으시다라면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한번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적어보시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뉴스킨, 그거 다단계잖아. 뉴스킨 그거 사람 끌어들여서 돈 버는 거잖아. 뉴스킨 어떤 거잖아. 남들이 갖고 있는 그 뉴스킨의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뉴스킨 이야기를 꺼내면 네트워크를 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은 수없이 드러내도 왜 당신이 네트워크를 하세요? 라고 질문한 사람은 저한테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당신이 왜 네트워크를 하세요? 근데 당신 왜 뉴스킨 하시는데요? 라고 물어본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묻지 않고 나 뉴스킨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뉴스킨을 하면 안 되는 일부터 얘기해요. 근데 전 올바른 소통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 먼저 반드시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일방적이겠지만 저는 뉴스킨을 왜 하는지 오늘 낱낱이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 혹시 받아보시면 불편하시죠? 왜 사세요? 이렇게 하면 건방지죠.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세요? 라고 질문하면 나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혹시? 저 직장생활 할 때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뭐 때문에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아? 라고 질문해준 사람이 내 옆에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저는 굉장히 빠르게 인생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어떻게 살고 싶었어? 나중에 넌 훗날 뭐가 되고 싶은데? 네가 진짜 원하는 삶은 뭐야?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제 주변에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그냥저냥 열심히 다 같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자가 저한테 던졌던 질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라는 말에 한마디도 적어내지 못했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말고는. 근데 과연 나는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아침에 눈 뜨고 자기 직전까지 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사는 거 말고는 나는 인간의 값어치가 없는 것일까? 라는 그 생각들이 30대 때 오기 시작했거든요. 질문을 바꿔드릴게요. 여러분들께.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대답하실 수 없을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돈 버세요? 우리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실까요? 여러분 왜 돈 버세요? 직업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왜 돈 버세요? 돈 벌으셔서 돈을 버셔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셔서 돈을 버세요? 자유 때문에 돈을 버세요? 선택의 맡김이 얻고 싶어서 돈을 버세요? 여행 때문에? 질릴 정도로 여행하고 싶어서?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로 자유가 생기시던가요? 저는 이 질문에서 왜 돈을 버는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갈수록 돈이 걱정이 됐고요. 진짜 어느 날은 편하게 쉬고 싶어서 자유롭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벌어도 벌어도 자유는 더 없어지더라고. 그 전에 많은 분들한테 왜 돈 버세요? 라고 질문을 바꾸니까 저는 더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에서 당신은 왜 뉴스킨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래서 뉴스킨 해요. 부모님 용돈 드릴 때 생활비 계산하면서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 그래서 뉴스킨 하거든요. 직장 생활할 때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드려본 게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양가 부모님한테 50만 원씩 딱 나눠드리고 나니까 제 생활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깨달았죠? 매달 드릴 순 없구나. 직장 생활하는 이상은 매달 드릴 수 없구나. 남편만 바라보면서 남편 능력에 기대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 남편은 20대 때부터 억대형 몽자였거든요. 근데 남편이 어느 달은 2천만 원도 벌어다 주고요. 어느 달은요 800만 원도 벌어다 주고요. 어느 달은 3천만 원도 벌어다 주고요. 어느 날은 작품을 못하면요 한 푼도 못 벌어다 주는 달도 있었어요. 그러면 남편의 수입에 맞춰서 쫄리는 삶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에 능력이 있다라면 남편의 수익이랑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아내가 되고 싶었고요. 내가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면 내가 우리 부부가 버는 수익에 맞춰서 내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제 주변에 제 지인들을 보니까요. 500만 원을 벌면요. 500만 원에 맞춰서 아이를 키웠고요. 300만 원을 벌면요. 300만 원에 맞춰서 아이를 키웠고요. 내 수익이 200밖에 되지 않으면 내가 보내주고 싶은 학원, 가르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모든 월급의 아이의 미래가 다 정해지는 걸 보면서 내가 만약에 훗날 아이를 낳는다면 선택권은 무한대로 결정짓게 해주고 싶은 부모가 되고 싶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었고요. 친구들과 밥 먹으면서 야 78,200원씩인데 라고 하고 싶지 않았어요. 12,800원씩 거더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밥을 먹으면 왜 눈 굴리죠? 내가 쏘고 싶진 않아서예요. 근데 만약에 인간관계도 내가 돈이 많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인간관계를 하죠? 그건 내 능력치에 한정돼 있는 한에서 어울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 돈 많이 벌어도 배 꼴려하면서 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 돈 벌어서 성공했다라고 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내 형편이 잘 살질 못하니까요. 진심 어린 축하가 안 나오던데요.
누가 잘 됐다면 배 아파요. 왜요?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요. 이게 상대적인 빈곤이고 열등감인 거 혹시 아십니까? 남편이 사고 쳐도 남자가 경험이야 하면서 쿨하게 어깨 다독여주고 싶었어요. 저희 신랑은 사고뭉치거든요. 저희 남편은 20대 때부터 온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비즈니스의 모든 사업에 대한 전 재산을 날려먹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없는 사람들이 여윳돈이 없는 사람들이 사업을 투자했었을 때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여유가 있다라면, 내가 여유가 있는 아내라면, 남편이 끊임없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어떤 거에 대해서 계속 도전하고 싶어도 돈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은 그런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왜 맨날 남자만 여자의 버팀목이 돼야 되나요? 아내도 충분히 남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한 멋있는 여성이 되고 싶었어요. 어차피 인생 산다라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도 전혀 내 형편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유 생기면 천천히 돼. 천천히 줘. 솔직히 안 받을 생각하고 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왜요? 빌려주고서도 내가 여유가 없으면 어때요? 이 사람이 언제 갚는지만 계산하게 돼요. 우리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울고 웃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칠 때는요, 온종일 잠만 자고 싶어요. 출근 같은 거안 하고 싶었어요. 왼종일 잠만 자고 싶은데 눈 뜨면 아침에 또다시 출근해야 되는 그내 삶? 그리고 언제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행을 떠나고 싶었고요. 근데 그 여행도 이런 여행이에요. 내가 다 쏘는 거죠. 같이 가자. 넌 시간만 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이자 아내. 월급만 기다리느라 목 빠지고 싶지 않고요. 여기 전 직장 생활만 해봤잖아요. 월급만 매달 25일을 저는 목 빠지게 기다렸어요. 왜요? 그것 또한도 한달 동안 제가 카드로 썼던 그 카드값이 있잖아요. 그럼 월급을 기다리고 그걸 메꿔서 또다시 카드로 살아야 되는 게제한달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한도도 신경 안 쓰고 체크카드만 쓰고 싶은 게제 욕심이에요. 한도 같은 거 안에 얼마 있는지 계산 안 하고 그냥 현금으로만 뭐든지 다 긁어보는 거, 일시불로. 맨날 그 12개월 무이자 알고 이런 거 말고요. 이렇게 살고 싶었던 게 과연 뭐 엄청난 꿈이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무슨 부경을 누리겠다고 네트워크래? 저는 근데 사실요, 진짜 명품 차가 타고 싶어서도 아니고요. 명품 백이 갖고 싶어서도 아니고요. 100억짜리 빌딩을 갖고 싶어서도 느스킨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까 이야기한 그 사소한 것들조차도 못하고 있는 제 인생이 점검이 된 것뿐이었어요. 제 현실을 딱 돌아놓고 보니, 내가 어떻게 살고 싶었는지를 한번 점검해놓고 보니, 저는 직장 생활을 10년 동안 했었고요. 쳇바퀴 같이 맨날 똑같이 출근하고 맨날 똑같이 퇴근했고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40대의 삶이 제 앞을 옥죄어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20대부터 30대까지 살았는데 내손 안에 남은 거 하나도 없었고 내 인생 20대나 30대나 똑같은데 내가 앞으로 이 일을 앞으로 10년을 더 한다 한들 내가 40살에 정해놓은 내 인생은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게 없겠구나. 그게 저는 완전 인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마이너스가 나는 월급의 한계에서 계속 카드 돌려막기 하고 현금 서비스 받고 그걸로 또 메꿔 살고 그래서 늘 투잡거리 없나? 또 하나 추가소득 벌거리 없나? 이렇게 하게 생각했었던 저한테 뉴스킨이 그때 정확하게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때 저를 점검하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었고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이 그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절대 이루면 살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었을 때 저는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마음속 하나에 알수 없는 외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 그리고 돈으로부터 이 지긋지긋한 돈으로부터 자유한다.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고 나서 진짜 많이 싸웠던 게 뭔지 아세요? 부부싸움을 정말 많이 했는데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 원인을 또 깨고 또 깨고 또 캐면 결국에 돈이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분명히 다른 이유 때문에 싸웠는데 결국에 그 원인을 계속 파고들면 돈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이혼다고요. 돈 때문에 울고 웃어요. 근데 저는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돈은요. 반드시 많이 버셔야 됩니다. 돈은 많이 버셔서 좋게 쓰시면 돼요.
많이 벌어서 나쁘게 썼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돈은 내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선택의 자유 플러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이 거기서 생긴다라는 걸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 시간이 많아. 그래서 기회라는 게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정신 나간 소리. 저는요, 저희 엄마가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내가 정한 내 시간이 남들이 다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 저는 결혼식을 엄마 없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엄마 손을 잡고 엄마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예쁘게 결혼식 올릴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일찍이란 나이에 20대 때 엄마가 돌아가셨고, 그때 깨달았던 거 뭐였냐면, 아무도 내 시간에 맞춰서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우리한테 시간은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유한하구나. 이걸 그때 많이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시간 많다라고 어떻게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몇 살까지 살 거야? 우리 부모님은 몇살 때까지 살 거야? 내 아이는 언제까지 나한테 있어줄 거야? 라고 여기서 장담하실 수 있는 분. 절대 시간은 장담할 수 없어요. 이걸 오늘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뉴스킨을 전달받았을 때요. 뉴스킨을 하고 안 하고의 두려움보다 더 컸던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뉴스킨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 일에 대한 선입견? 다른 일을 시작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나는 시작하지 않았는데, 어떤 누군가는 용기 내서 시작한 그들을 지켜보는 게전더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었어요. 왠지 아세요? 나는 못했는데 그들은 해낼까봐. 전 솔직히 이게 더 무섭기 때문에 도전했던 것도 굉장히 컸었어요. 제가 뉴스킨을 시작하고요. 정확하게 이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보상이라는 걸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나서 미친 듯이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요.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어떤 직업을 선택했고 어떤 일을 살았구나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을 하면서 제가 뉴스킨의 사업자가 된지 3개월 만에 받았던 정확한 커미션입니다. 저는 3개월 만에 직장 생활에서 250 정도의 커미션을 받다가 뉴스킨으로 3개월 만에 1200만 원이라는 커미션을 받게 돼요. 그때 제가 더 크게 와닿았던 건 뭐냐면요. 어떻게 버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형태로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로도 내가 늘 일상이 쪼들리는 이유는요. 당신이 같은 형태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같은 구조로 돈을 벌기 때문이에요. 근데 장담하지만 그 구조로 쓰리잡을 해도 뽀잡을 해도 다섯 개를 해도요. 절대 인생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구조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근데 뉴스킨에서 제가 깨달았던 건 뭐였냐면 내가 지금까지 벌었던 구조랑은 다른 구조를 선택해야지만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됩니다. 오늘 여기 처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있다라면 오늘 초대해 주신 분께 제발 보상을 10번 이상 들어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뉴스킨 보상이 이해가 됐는데도 사업을 안 하시는 건 진짜 빠가살이에요. 이 보상이 이해가 됐는데도 비즈니스 안 해? 보상이 이해가 됐는데도 사업을 그만둬? 전 이거 진짜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킨의 소득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뉴스킨은요, 다른 소득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명확해요. 오른쪽은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을 때 받았었던 페이예요. 연차별로 월급이 올라봐야 요 정도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의 급여 소득은 여러분들의 소득을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이 1년 차라고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7년 차를 그려보세요. 뉴스킨의 소득 구조는 어떤 구조길래 이 40만 원이 2년 차땐 80이 되고, 3년 차땐 160이 되고, 7년 차가 됐었을 때는 왜 배에 마술이 걸려 있는 2,500만 원의 수익 구조가 되는지 여러분들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지만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요. 절대 뉴스킨 이해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뉴스킨 사업 전하면 뭔가 바이러스 받은 것 마냥 기절초풍을 하면서 뒤로 물러시고 전화 끊어버리고 연줄 끊어버리고 전화 피하시는데 제가 전하는 기회는 뭐냐면요. 당신께서 앞으로 직장 생활을 5년이건 10년이건 20년이건 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당신이 250 벌고 계실 때 40만 원부터 준비하자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280만 원 벌고 계실 때 80만 원부터 준비하자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뉴스킨 하기 전에 모든 잡을 다 내팽개치고 뉴스킨에 오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안정적으로 당신 스스로 생계가 책임져 주고 있을 때, 그나마 회사에서 나를 써줄 때, 내가 잘려 있지 않을 때, 그나마 내 능력이 발휘되어 있을 때, 사이드 잡으로 반드시 훗날에 이 직장이 아니어도 언제든 갈아탈 수 있는 내 다리를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뉴스킨 사업자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기회는 이거 말고 없어요. 끊어내듯이 무언가가 종교 집전 빠지듯이 뉴스킨에 오시라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시라고. 내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힘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는 그 파워가 있을 때 반드시 왼쪽 분면의 소득을 준비하지 않으시면 훗날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는 답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키는 정확하게 확장 시스템이에요. 내가 일정 기간 5년이건 10년이건 열심히 만들어 놓은 나의 어떤 그 자산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장이 되어지는 시스템이에요. 자, 이걸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답이 벌써 나와버렸네요. 만약에 30일 동안 안에 1원이 매일 두 배씩 늘어나잖아요. 1원이 2원이 2원이 4원이 4원이 8원이 16원이 정확하게 이렇게 30일이 지나면요. 그때는 이 1원이 10억이 됩니다. 뉴스키는요. 1원에서 출발하지만 그 훗날에 10억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키우셔야지만 이 비즈니스 절대 그만두지 않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 많으세요. 그분들한테 여쭤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때 뉴스킨 다 그만둡니다. 대부분 1년차, 2년차, 3년차 때 뉴스킨 시험 들어서 그만두세요. 왜? 내가 벌고 있는 1원, 내가 벌고 있는 2원, 내가 벌고 있는 4원이 뉴스킨의 전부인 것 같은 거죠. 뉴스킨은 사실 10억을 보고 가야 되는 일인데 내가 지금 4원 벌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8원을 벌고 있으니까 뉴스킨이 8원같이 보이는 거예요. 스폰서의 도움을 통해서 그리고 정확한 보상 루틴을 통해서 반드시 뉴스킨은 공식으로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여기 거짓말 아니에요. 여기서 무턱대고 그냥 사장님도 여기서 버티시면 부자 됩니다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계산 가능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걸 먼저 이해해 보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전 지금 간단하게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현실 점검? 나도 이런 똑같은 고민을 했다라면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이 생각들? 그럼 나도 사이드 잡으로 아니면 투잡으로 지금 당장은 뉴스킨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훗날에 내 미래를 위해서 내 훗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날 대비하기 위해서 나도 지금부터 만약에 뉴스킨을 해본다라면 과연 어떻게 시작해보는 게 좋을까? 여러분들한테 완전 심플하게 뉴스킨을 시작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정확히 집중해 주시면 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스킨은 이런 소득이라고 정리를 전 내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10년 이상 직장생활 하신 분 계시죠? 그리고 5년 이상 직장생활 하신 분 계시죠? 한 달에 제가 얼마 버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평균적으로 한 300만원 번다라고 우리 가정을 해볼게요. 회사 사장이 어느 날 당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누구씨 당신 우리 회사에 10년 동안 매달매달 헌신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매달 12시간씩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우리 회사에 이렇게 힘을 써줬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이렇게 성장했어요. 당신 10년 동안 열심히 우리 회사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출근하지 마세요. 당신이 그 대신 출근하지 않아도 받았던 매달 월급은 죽을 때까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뉴스킨 사업의 보상이에요. 당신이 어느 기한을 일할지는 모르겠지만 은퇴한 후에도 지금까지 읽어놓은 거 회사에서 뺏어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주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우리는 파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뉴스킨 사업자들한테 아 팔아야 되잖아. 많이 팔아야 되잖아. 사람 끌고 와야 되잖아. 죄송한데요. 지 몸만 잘 바꾸세요. 비포 애프터만 명확하게 내시면요. 내가 돌아다니는 그 모든 현장이 내가 김태희가 되고 내가 전지현이 되는 현장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뉴스킨은. 내가 바뀌고 다른 누군가를 바꿔준다. 그들로부터 확장한다. 이게 끝입니다.
저는 이렇게 심플하게 느낀 사업해요. 근데 중요한 게 제가 어느 날 봤던 책 하나가 있었어요. 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이 저자의 책 안에는 1,000명이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 호스피스 병동의 의사가 쓴 책이에요. 그 의사가 이 환자들한테 질문을 했대요. 당신이 지금 몇달 남겨놓지 않고 있지 않냐? 죽음이 앞당겨 와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게 어떤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때 그 1,000명의 환자들이 다 대답했던 것들을 추려서 겹치는 내용의 25가지를 정한 내용을 여기에 담은 책이거든요. 저는 이게 저한테 인생 책이었어요. 이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된 계기였거든요. 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 너무 재미없다. 한번 사는 인생, 내 이름 남기면서 살고 싶다. 이 생각을 하게 해줬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제가 저한테 꽂혔던 5가지를 뽑아왔어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었더라면, 제일 많이 후회한대요. 그리고 꿈꿨더라면, 그리고 그 꿈이 될수 있을 거라고 믿고 노력이라도 해봤었더라면, 그리고 죽도록 일만 하면서 살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을 언제든지 여행을 떠나봤더라면, 그리고 신의 가르침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게 제가 공감이 됐던 5가지를 뽑아왔어요. 근데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책에 어디 살펴봐도요, 돈을 많이 벌었더라면, 엄청나게 성공했더라면, 내가 부자가 됐더라면, 이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것 또한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사소한 거 있잖아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사소한 것조차도 평생 돈을 버느라 시간을 다 써서요. 죽을 때 후회로 남는 것들은 고작 이 작은 것들이라는 것을. 저는 이게 이 책이 저한테 준 교훈이었거든요. 결국엔 이 사소한 것들까지도 못하는구나, 우리는. 근데 이 사소한 게 결국엔 죽을 때 가장 큰 후회로 남는구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뉴스킨으로 일확천금 버세요. 뉴스킨 떼돈 버니까 돈 많이 버니까 부자 되니까 성공하니까 무조건 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젊으셨었을 때, 가장 예뻤었을 때, 가장 열정이 넘쳤었을 때, 그때 성공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도우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성공한 그 시간으로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말 원하는 것들을 다 해보면서 사세요. 여러분 나이 온갖 돈 버느라 시간을 다 써서 60살이 되고 50살이 됐을 때도 내가 이 사소한 것조차도 못해서 후회로 남는 삶을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은퇴를 하셨거든요. 은퇴를 하셨는데도 아직까지도 일을 하세요. 저는 제가 뉴스킨을 더 간절하게 했었던 이유는 평생 고생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은퇴하고 나서도 본인의 노후를 걱정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제 미래를 봤어요. 지금은 사실 아버지 다 그만두고 이제는 집에서 쉬세요. 지금은 제가 자신도 있고요. 근데 저는 아버지의 삶이 너무 감사하고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존경스럽지만 너 아빠처럼 살래? 그러면 아니요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처럼 살래? 라고 물어봤을 때, 전 무조건 부모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여기서 장담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저는 훗날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배님, 어떤 인생을 살아야지 잘 살았어요? 선배님, 어떡한 게 성공한 삶이에요? 엄마, 아빠, 어떻게 살아야지 성공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잘 사는 거예요? 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묻는다라면, 당신은 우리 부부처럼 사세요. 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누군가한테 가장 많은 롤모델이 되고 싶고요. 누군가한테 가장 많은 멘토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훗날 시간이 지났었을 때, 우리처럼 사세요. 라고 얘기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삶. 그 이름 석자 남기기 위해서 저는 뉴스킨 합니다.